이번 시간에는 왈츠 연습곡 스카브로우의 추억을 강의하겠습니다. 순서를 보겠습니다. 자, 이 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두 번을 반복하시면 됩니다. 순서는 아주 간단합니다. 자, 이 곡에 쓰이는 주법을 보겠습니다. 저음, 고음, 고음. 4분의 3박자로 되어 있죠. 자, 처음부터 끝까지 주법은 바뀌지 않으니까 주법 때문에 헷갈릴 일은 없습니다. 자, 이 곡에서 기본적인 주법과 약간씩 다르게 연주하는 부분들을 보겠습니다. 자, 15마디, 16마디를 보시면 15번째 마디는 A마이너 코드로 기본 주법을 그대로 치시면 되고요. 16번째 마디는 C코드가 한 박자이기 때문에 그냥 6줄을 다 스트로크를 하시면 됩니다. 그럼 D코드는 두 박자니까 저음 한 번, 고음 한 번. 하나, 둘, 셋. 15번째 마디랑 이어서 해보겠습니다. 자, 39, 40마디도 앞에랑 같습니다. A 마이너는 기본 주법대로 연주하시고요. 그다음에 C 코드 한 박자이기 때문에 6줄 다 스트로크. D 코드는 두 박자니까 저음, 고음. 자, 55, 56마디입니다. 이 부분은 처음 연주할 때랑 두 번째 연주할 때가 약간 다릅니다. 처음 연주할 때는 속도 변화 없이 일정한 속도로 둘, 셋 이렇게 되겠죠. 그다음에 반복할 때 노래를 마칠 때는 리타르 단도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그다음에 아르페지안도. 55, 56마디만 끝날 때만 아르페지오 안도 적용하시고요. 또 55마디부터는 리타르 단도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.